여러분, 제가 오늘은 찍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어요. 평소에 그냥 이제 데일리룩 같은 거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중이 분들이 가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드는 가방 취향이 예전이랑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굳이 그렇게 비싼 명품백을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백들도 진짜 싸면 9만 원부터 지금 제일 비싼 게 25만 8천 원 정도기 때문에 추천해주면 소중이들이 같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니멀하지 못하지만 가방 자체는 약간 심플한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백은 요 EOW의 프라이데이 백. 요 특히나 요 실버 컬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 백이 제가 컬러가 몇 개가 있냐면 블랙, 실버, 브라운, 화이트 이렇게 해서 네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드는 건 요 실버예요. 요즘에는 이런 실버 백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면서 이 실버 백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실버 백이 좀 유행을 하기 전에 이 EOW 프라이데이 백 실버 컬러를 봐가지고 그게 되게 신세계였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미니백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수집하고 싶은 그런 수집병이 있어요. 근데 미니백은 사실 여러분 들고 다니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하잖아요. 한마디로 실용성이 없다는 뜻인데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일단 우리가 미니백을 못 가지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지갑이랑 크기가 똑같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갑 포인트가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을 열어보시면 공간이 진짜 깊어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로 생긴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립이나 팩트나 진짜 이런 화장품을 제한 없이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수정 화장품을 가지고 다닐 때 저는 아이브로우를 진짜 꼭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아이브로우로 약간 이런 언더도 수정하고 애교살도 다시 그려주고 눈썹도 수정할 때가 되게 많아서 저는 아이브로우는 진짜 안 써도 꼭 들고 다니는데 진짜 제일 좋았던 게 이 가방에 아이브로우가 그냥 쏙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넣으면 그냥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공간이 엄청 깊고 넓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미니백 중에 아마 수납이 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실버백만 들다가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를 만나고 나서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죠, 여러분. 뭔가 딱 촌스러운 브라운이 아니라 요즘 좀 그런 미유미유 스타일의 그런 브라운이어가지고 진짜 어떤 룩에 착용해도 진짜 다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진짜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제가 EOW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프라이데이 백은 정말 품절이 되게 자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대신에 EOW 인스타그램을 저는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재입고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구매하시면 아예 못 구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이 EOW 가방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백인데 요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이에요. 오블롱 백. 요 가방은 진짜 보부상들한테 강추하는 가방. 제 노트북이 지금 13인치인데 13인치 노트북이 그냥 거뜬하게 들어가고 요 안에 품도 되게 넓다 보니까 노트북을 넣고도 진짜 막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만약에 장거리 출장을 간다 아니면은 잠깐 미팅을 간다 할 때 이 안에다가 노트북이랑 화장품 파우치를 그냥 다 넣고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공간이 남고 이 안에도 그냥 통짜로 수납이 되게끔 된 게 아니라 주머니가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된 수납 공간이 또 있고 또 주머니가 이렇게 또 달려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향수를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립스틱이나 틴트 같은 거 이렇게 꽂아두고 다니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차키랑 지갑이랑 또 있고 또 제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쟁여놨던 이 OS. 이 양말은 내 거 아닌데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거 성범이 건데? 왜 한 짝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수납력도 수납력인데 제일 또 좋은 거는 일단 예쁘잖아요. 되게 납작하면서 긴 모양의 형태인데도 정말 스타일리쉬하고 블랙에 화이트 스티치 되어 있는 이 포인트가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얘가 11만 9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막 들고 다녔더니 해지는 거 하나 없이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가죽이 흐물흐물해질수록 더 유니크하고 예쁘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에 이 퀄리티면 정말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어 다니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에도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보부상으로 들 때도 되게 좋은 가방.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강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EOW의 썬데이 백. 이거는 실버 컬러고 저는 이게 또 세 컬러가 있거든요. 요 블랙과 실버와 그리고 핑크가 있어요. 핑크 컬러는 무채색에 포인트 줄 때나 아니면 완전 핑크로 범벅해서 포인트를 줄 때 말고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건 요 두 가지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귀엽고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그냥 코디한 것 같은 느낌도 주면서 요 체인이 있어가지고 이 체인으로 크로스로 해서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납이 대박이에요. 프라이데이 백은 핸드폰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케이스를 조금만 두꺼운 거를 끼면 핸드폰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막 뭐를 넣으면 핸드폰이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핸드폰도 그냥 들어가고 여기 안에 또 요만큼의 공간이 또 남아요. 카드 지갑도 들어가고 화장품까지 들어가고 진짜 막 정말 공간이 진짜 많아요. 보부상이지만 미니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백. 근데 얘도 똑같이 EOW 제품들은 다 그런가 봐.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면서 구매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인스타그램에 재입고 소식을 계속 올려주시니까 인스타그램 보시고 이제 타이밍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 가방은 좀 유명하더라고. 얘는 추비백이라고 저는 선물로 받아서 처음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들고 다녔는데 진짜 어떤 코디를 해도 이 가방 하나면 정말 찰떡같이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뭔가 내가 오늘 가방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뭔가 가방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냥 막 손에 집히는 가방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이런 핸드가 긴 형태의 그런 핸드백인데 얘도 수납력이 좋아요. 저는 역시 수납력 좋은 걸 제일 많이 드나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가방은 진짜 무질서로 막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가방이라면 얘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중에 가장 뭔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가방이에요. 왜냐면 포켓이 이렇게 좀 포인트로 포켓이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뭐를 넣어보니까 에어팟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포켓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에어팟뿐만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립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으면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막 찾을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꺼내서 써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 안에도 보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깊이 자체는 깊지는 않아서 뭐 아이패드 정도는 당연히 안 들어가지만 이 안에 제가 넣어 다녔던 게 그 브이로그 찍을 때 브이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브이로그 카메라도 이 안에 들어가고 삼각대, 휴대폰 삼각대도 들어가고 그냥 막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또 요 앞쪽에 보면은 귀여운 포켓이 두 개가 또 있어요. 안쪽에 또 지퍼로 된 포켓이 찌그만하게 있어서 요 안에도 뭔가 내가 미니미한 소품들? 내 립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넣고 그냥 찾을 필요 없이 다니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얘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이 하늘색이 은근 정말 매치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브라운에도 잘 어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깔맞춤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진짜 막 오히려 브라운보다 조금 더 매치했을 때 유니크한 컬러인 것 같아요. 요거 또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한 백입니다. 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서 가장 비싼 백인데 25만 8천 원. 그만큼 약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가방들보다 가죽의 질이 조금 더 높은 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가방들은 좀 뭔가 말랑말랑한 느낌의 가죽이었다면 이 아포아 백은 되게 단단한 느낌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어디 막 던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의 백이에요. 제가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컬러감에 반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옛날에 유행하던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조금 촌스러운 느낌인데
그래서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뭔지 알죠?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좀 뭔가 나는 고급진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할 때 이 가방 들면은 엄청 고급지거든요? 내 친구가 이거 들고 있으면 나도 이거 되게 명품백인 줄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이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게 롱핸들백이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지만 어깨에 이렇게 맸을 때 겨드랑이에 걸리는 거 없이 되게 편안한 착용감이에요. 암홀 길이에 걸리지 않게끔 맬 수 있는 이 롱핸들, 요것도 너무 좋고, 또 다른 백들은 롱핸들만 있었다면 얘는 롱핸들에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 있게 또 끈이 추가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롱코트, 검정 색깔 롱코트 입고 이런 식으로 매주면 이것도 너무 예쁜 거야. 지금 옷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손에다가 그냥 툭 손에다가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이렇게 스트랩을 이용해서 크로스백으로도 매줬고, 어쨌든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캐주얼한 무드랑 맞았을 때 많이 들고 다녀요. 얘는 수납도 되게 짱짱하게 잘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바로 나오고 지퍼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작은 공간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가끔 지갑을 꽂고 다니는데, 사실 지갑을 꽂으면 이렇게 닫았을 때 조금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껏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지갑을 막 빼기가 편해서 그냥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근데 뭔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모양 자체가 위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모양이라서 그런지 수납을 했을 때 자질구레한 것들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큰 거를 넣어야겠다 했을 때는 딱히 그런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들기가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 아니면 명품 가방이 없다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백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백 중 하나인 조이 그라이슨의, 요거는 세렌디피티 마이크로백 캔버스 내추럴 컬러고요. 얘는 큰 단점이 있어요. 진짜 개작잖아요? 근데 얘가 214,200원이나 해요. 심지어 이거 내가 할인 받은 건가? 아무튼 이거를 W 컨셉에서 샀는데, 이거 처음에 차정원님 인스타를 보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자켓 위에다가 얘를 딱 크로스백 매면 너무 귀엽겠다, 너무 클래식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큰 거를 살지 작은 거를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작은 거라서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은 사이즈의 이 내추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제일 큰 단점이고, 가격보다 더 큰 단점은 수납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미니백은 정말 예쁜 쓰레기예요. 미니백을 그냥 패션 액세서리 용도로 매기 때문에 얘도 역시 그냥 액세서리 용도로 매려고 구매를 했어요. 얘는 그나마 나은 게 이 안에 그래도 지갑은 들어가더라고요. 지갑 정도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 엄청 작아요. 여기 안에 팩트도 못 넣고 그냥 지갑이랑 립만 넣으면 끝인데, 골덴 느낌의 룩이나 아니면 브라운으로 톤온톤 코디했을 때 그렇게 들면 되게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가성비 백으로 추천드리는 짜잔, 스탠드 오일의 포스트 백 크림 컬러고, 정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백 중에 제일 싸요. 얘는 91,000원. 나 지금 무슨 뭔가 흥정하는 것 같네. 얘는 91,000원인데 디자인 자체가 되게 미니멀해서 여기저기 들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진짜 어떤 옷에 매도 다 잘 어울리는 백이고, 또 얘가 롱핸들이라서 또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멜 수도 있는 이런 활용성, 스탠드 오일 백들이 다 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진짜 이 9만원인데 이 가방의 퀄리티다 하면 나 같으면 진짜 당장 살 것 같아. 진짜 솔직히 저는 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가방을 보고 나서 9만원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거든요. 이 안에도 역시 공간이 되게 넓은 편이고요, 약간 핸드폰 정도의 길이감이고, 대신에 이 안쪽 공간이 되게 넓어서 뭐가 팩트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이 안쪽에 지퍼 주머니, 작은 주머니가 또 있고, 또 이쪽에는 뭔가를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작은 주머니 디테일이 또 있고요. 이 백 뒷면에도 이렇게 뭔가 카드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싼데 예쁜 거 들고 다닐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완전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저렴이 백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만 맞추기 위해서 들고 온 가방들이 아니라 사진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한 만큼 실제로도 정말 애정하고 많이 들고 다니는 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